안녕, 난 재찬이고 방금 뷰티풀 6월호 촬영을 마쳤고 이제 나 인스타를 보려고 해. 그러면 같이 인스타를 한번 볼까? 가디건 입고 찍은 거 기억나지? 사실 인스타를 개설하면서 올릴 사진이 없었는데 같이 드라마에 나왔던 성함이 형이 인스타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찍어준 사진이었어, 이 사진이. 뭐 매니저님도 있고 이제 멤버도 있고 TV라고 찍어주는 사람이 잘 찍어줘야 되는 것 같아.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잘 찍는 사람을 찾아야 돼. 최애 포즈? 정면 사진보다는 사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. 이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 영화에서 캡처를 하면 뭔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한번 해보다가 요즘에는 영화를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굿모닝 에브리원이라는 영화인데 뭔가 인생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야. 그 굿모닝 에브리원이랑 월리랑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도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서 이정재 선생님이랑 같이 영화를 보면 재밌지 않을까. 사실 뭔가 촬영하면서도 망하진 않겠지 이 생각으로 촬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.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첫 촬영 날이 그날에는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. 그냥 또 잠을 못 자겠구나 앞으로 그 생각이었지. 얻은 게 있다면 또 우리 아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아 잃은 게 있긴 하다. 요즘 잠을 잃은 것 같은 느낌. 능글하진 않는데 확실히 벽은 없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그냥 일직선 같은 그런 느낌? 편한 거? 왜냐면 예쁘기만 하고 불편하면 또 하루 종일 거기 신경이 쓰여서 최대한 편한 거 무조건. 최근에 산 아이템이 있지. 짜란. 이 친구가 딱 뿌리면 고구마 과자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디함과 바닐라 같기도 한 그런 향이 올라오더라고. 딱 뿌렸을 때보다 뭔가 잔향이 조금 더 매력 있는? 사이즈도 되게 작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그런 느낌. 아, 장바구니에 바지가 많이 담겨있긴 해. 바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사야 할 것만 같은? 상상 속에 넌 가사를 예쁘게 쓰려고도 많이 했었고 발매된 첫 작품이었어서 뭔가 굉장히 애정이 가는 느낌? 텐션이 아닐까? 또 무대에서는 굉장히 뛰어놀고 신나고 그럴 수 있는데 연기를 하면 조금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? 그게 다른 것 같아. 나도 모르는 매력을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나도 팬분들한테 나한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배우는 중이긴 한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감정 기복도 많이 없고 차분해 보이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4차원적일 때가 있거든. 그럴 때 굉장히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을. 나도 인스타그램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컨셉을 정해놓고 하면 피드가 되게 무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로 정해볼까 했는데 사실 올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된 것 같은? 그래서 재찬. 이렇게 오늘 나의 인스타를 한번 쭉 같이 봤는데 앞으로 또 인스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뷰티풀 6월호 굉장히 사진도 멋있게 찍었고 또 귀엽게 찍었고 많이 많이 봐주고 앞으로 DKG와 재찬이도 많이 사랑해줘. 안녕.